호감을 주는 사람한테 끌리는 거야, 남자들은.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6개월간 남자를 이렇게 이제 유혹하면서 한번 살아본 적이 있어요. 유혹하면서 한번 살아본 적이 있어요. 아, 대박이다. 아니 나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라 인생을 300년 사신 것 같은데.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. 나도 6개월만 딱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제 친구가 저한테 전술을 해줬어요.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? 유혹. 99.9%를 쓰러트리는 방법이래요. 아 쓰러트리는 방법이 멘트 세다. 근데 궁금하다 뭐야? 너무 궁금하죠? 6개월간 해봤는데 정말 99.9%예요. 단 낮에 나가면 안 돼. 밤에만 만나야 돼요. 낮에 나가면 안 돼. 아. 일단 시차를 바꿔야 되고. 그리고 앉아 있어 혼자. 그리고 45도 이 빛 속에 있으면 다 오더라고. 그래. 45도 각도로. 조명빨?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 로댕대면 안 되고. 이걸 열어주면서. 이쪽에 남자가 이렇게 있으면. 하면서 약간 이걸 이렇게 열어줘서 들어올 수 있게 여지를 주면서 전혀.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그렇지만 우울해하면 안 돼. 좀 이렇게 미소를 약간 띄고 있어야 돼. 미소를 약간 띄고 있어야 돼. 그러면 100이면 100 혼자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. 우와. 근데 이게 천천히 남자로서 천천히. 제가 이렇게 상상해봤는데 꽤 일리가 있는 것 같아. 매뉴얼이 많은 것 같아. 솔직히 내가 본 준수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데? 아, 너무 재밌었어. 아,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. 아, 즐거운 게 최고야, 재밌고. 이제 여러 연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.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연애와 최악의 연애가 있다면? 나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최악 쪽으로 다 몰려있기 때문에 최악 쪽으로 다 몰려있기 때문에 안 좋아. 아니 도대체 어떤 남자들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이렇게 잘못됐어 언니. 사기꾼들이 눈이 반짝반짝한 거 몰라? 진짜 저 이제 팔도에 사기꾼은 다 만나봤는데. 얘네들 너무 우울한 거 같아. 아니 저는 되게 재밌어요. 그런데 예를 들면 준수 씨도 반짝이잖아요. 되게 위험해 나는. 저요? 근데 끌려. 위험한 걸 알면서도 빨려 들어가는 그게 있는 거야. 맑고 순수하게 반짝이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다 저건 맑은 눈이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다 넘어가는 거지. 나는 유혹에 되게 약한 것 같아 저는. 그러면 최악의 케이스 뭐야? 그러니까 결혼하자고 해놓고 도망간 남자? 어머 진짜? 부모님도 다 만나게 하고 뭐 자기가 잘하겠다고 하고. 근데 왜 도망간 거야? 왜 도망갔어 진짜? 글쎄 그 이유를 말해달라니까 이제 잠수를 탄 거예요. 와. 최악이다. 와 진짜 최악이다. 나빴다. 이제 잠수를 탄 거예요. 아니 결혼하자고 해놓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달 만에 전화를 했지.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랬더니 내가 되게 시크한 사람이라서 좋아했더니 그렇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야. 응? 뭐 도리어. 진짜 너무 열받지 않아? 열받지. 핑계죠.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아 이 사람이 겁이 많구나. 막상 하려니까 너무 겁나니까. 아 진짜 비겁하다. 내 탓으로 돌리면서 도망을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. 와 그렇구나.